지금서부터 목소리 이쁘게 할까요? 열무김치랑 얼갈이 김치랑 얼갈이 배추김치랑 버무릴 겁니다. 제가 찹쌀풀 써서 갈았습니다. 감자를 10개를 넣어서 감자를 10개를 깎아서 그래서 으깨서 믹서기에 갈아서 감자를 넣으면 더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효소는 무슨 효소냐 하면 비밀은 아니고요. 블루베리 효소입니다. 그리고 홍고추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부추하고 파는 제가 집에서 직접 심은 걸로다가 버무리는 겁니다. 요거는 열무김치고요. 요거 이렇게 요거 영상 잘 찍어주세요. 요거는 얼갈이랑 열무랑 섞었습니다. 부추는 싱싱한 부추는 내가 집에서 오렸습니다. 여기 살살살살 풋내나지 말라고 찹쌀풀도 많이 썼고요. 고추는 홍고추 말려놓은 거 갈았습니다. 여보 1분 됐으니까요. 지났어. 지났어요? 벌써 지나요? 이렇게 버무럭버무럭 하면 엄청 맛있어요. 여보 맛있게 버무려집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액젓만 약간 넣으면 됩니다. 액젓만 약간 넣으면은 오늘의 반찬 열무 김치랑 얼갈이 함께 버무리는 거 엄청도 제가 맛을 볼게요. 하나를 집어서 간도 딱 맞고 맛있네요. 열무도 열무김치도 간을 보겠습니다. 간도 딱 맞고 맛있어요. 오늘의 요리 끝. 요리사 같죠? 열무김치 완성입니다. 열무김치 완성이고요. 얼갈이 김치 완성입니다. 익으면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